수석님 차례거든요. 혹시 성대모사 가능하십니까? 성대모사 전 불가능합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작진이 한번 해봐요 성대모사. 못해. 관심법을 한번 보여달라. 관심법. 판도라에서 워낙 예측을 잘하시니까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법을 판도라에 저하고 앙숙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 말로는 항상 예측이 적중했다 그러니까 제 관심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눈을 감아야 돼. 정말 잘 맞춰야 돼. 무슨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왼쪽에 좀 한 20cm 안 되는 용기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는 왼쪽은 투명한 용기인데 오른쪽에는 조금 색깔이 있는 용기인데 20cm가 좀 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음식이 막 있고 그 가운데 꽃병, 화병은 아닌데 화병보다 작은 무슨 용기가 하나 있어요. 아, 빨리 끝내고 식당 가서 한잔 해야겠구나. 소주 한잔 예! 사실 난 오늘 진짜 쪽집게로 쪽집게요. 하나 또 할까? 하나 더? 해보세요. 아, 내 독심을 또 한다고요? 어저께 생각한 거. 어저께 생각한 거. 어저께 밤에 막 김근식 교수가 남쪽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근데 아주 순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왼쪽에 있는 거를 자기 거로 옮겨놔라. 남쪽에 순한 사람이 누구야? 남인순 왼쪽에 배지를 자기 왼쪽에 옮겨다 놓은 그거 어저께 생각했어요. 독심술이 지금 대가로 인정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생각대로 되지. 그 국민의힘 보고서에 서울시 지역구 6개 이긴다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있더만. 못 들어갔죠. 아, 이번에도 좌절하면은 참. 아니, 아니 시간이 한 4개월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읽으면 판이 보인다. 누구의 속마음을 읽어주실 생각이십니까? 누구게요? 아, 내 당을 만들고 싶어. 내 당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 내 당? 내 당. 국민의힘을 내가 국민의힘을 나의 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 이미 근데 그렇지. 좀 철진한 예측 같은데요. 이미 뭐 대통령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네. 아니 근데 그거 완전히 난 접은 걸로 접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로. 아 대통령 창당 얘기는. 네. 지나간 얘기다. 일단은 판을 읽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하는 이유,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정치를 해왔던 분도 아니고 검찰총장 하시다가 옷 벗고 나와서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 됐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나하고 그냥 대선 치렀던 이 정치인이지 나의 사람, 나의 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신호들이 있어요. 혁신이가 실패했잖아요. 혁신이가. 그 얘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6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관심법 얘기했는데 왜 설명할 기회를 안 주냐고. 개각은 그건 뭐 부분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용산 이쪽에서 출마하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특히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검사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평선하면 져요. 황금 지역구 아니면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당을 만들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당 사정을 정말 모르시는 건데 네. 우리 당은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요. 거의 그 경선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네. 뭐 낙하산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 측근들 뭐 검사들 얘기는 굉장히 그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당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럼 뭐 이리 꽂고 저리 꽂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독심술은 정확히 100% 맞는데 우리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독심술은 정말 틀린 거예요. 기승전 윤석열이 다 꽂을 것이다.
검사로 꽂을 것이다. 전부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여기 판도라 녹화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되려면요. 이완혁 씨가 내놓은 그 안이 관철이 돼야만 대통령이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나를 관철 못 시키는데 무슨 대통령이 무슨 그 생각을 할 힘이 뭐가 있습니까? 두고 보시면 항상 틀렸기 때문에. 무슨 저기 항상 틀렸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뒤끝 있잖아. 혁신이 성공한다고 막 그랬는데 틀렸잖아. 그냥 마음대로 다 돼. 일체 유심조야. 그러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고요. 방통위원장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어 인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의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말로만 변화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쇄신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두구육 개각을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는 뭐 총선 출전용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임용되는 그런 인물들보다는 지금 이제 장관을 하다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네. 그런 그 선수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스타 장관들을 빨리 보내서 총선에 좀 활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좀 어려운 지역 그리고 조금 자기가 좀 그 험지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애초부터 당이 요구한 다음에 험지를 가겠다라고 지금 결단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만 도대체 장관하고 용산에서 수석한 사람들이 서로 편한 데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 지역구에 아무도 오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올 수도 없는 건데 정말 당의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번 개각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자리는 전리품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요. 사실 예산 국회 앞두고 기재부 장관이 사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사람들, 평소에 뭐 술잔 기울이던 사람들 자리 하나 전리품으로 나눠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군사정권 때 요직들을 군인 출신들, 하나의 출신들이 다 갔잖아요. 똑같잖아요. 특수부 출신이 국민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 하다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친하다는 연관성 외에는 없잖아요. 이게 왕정국가에서 전리품 나눠주듯이 장관 나눠주니까 국정이 잘 돌아갈 턱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 그 내정자가 청문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국회는 지금 여야가 그 날짜까지 그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거고요. 최상목 그 수석이 그 경제부총리 내정자잖아요. 네.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다른 사람 능력이 없는 뭐 그런 그 비전문가도 아니고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그 초반부터 그 경제 기획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큰 무슨 뭐 변수는 없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정은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 여권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의원님이요? 추경호 장관이 총선에 나가더라도 험지가 아니고 대구 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면 2차 부분 개각에서 해도 되는 문제예요. 정기국회 예산 국회 끝내고. 근데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서두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두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우선 국회에 대한 일단 예산 심의 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네.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거 하지 말고 예산 국회 끝나고 추경호 장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훨씬 강한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군사정권하고 비슷하다는 게 자, 일목 요연하게 각 잡아. 정말 영화를 여섯 명 나갈 때 한꺼번에 다 나가야 돼. 쫙쫙 나가야 돼. 줄 맞춰서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인지도 있는 장관 투입해서 일단 총선 주도권 잡겠다라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천당 아래 분당이더라니.
독심술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독심술. 네, 독심술 하시는데 망한다. 망하고 나면 다 내 거야. 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고 나면 과연 홍준표 시장 밑으로 다시 줄 서고 뭐 이렇게 여권이 재편이 될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과하게 이런 거 하시면은 조만간 판도라에 출연하시게 됩니다. 왜요? 왜 판도라 출연? 시장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수도권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분당은 상당히 해볼 만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당의 따뜻한 양지로 서로 가겠다고 하는 이 모양새가 우리 모두 가기에 능한 홍준표 시장님은 당연히 거슬렀겠죠. 거슬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계속 뭐 말창견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논외로 치더라도 총선에 임하는 지금 우리 당의 전반적인 현역 의원들이나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의 지금 이 분위기, 지배적인 분위기가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나만 공천받으면 돼. 나만 당선되면 돼. 예. 혁신과는 거리가 먼 당내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개각에 이제 두 가지 그 신호를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총선 출마용으로 개각했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내정자들이요, 지뢰밭이에요. 제가 보기엔 검증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에 이 사람에 하고 오더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안보실장 검증 안 하잖아요. 권익위원장 검증 안 하잖아요. 어? 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뜻밖의 결정적인 흠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검증이 전혀 안 됐다라고 그 판단하는 것도 굉장한 그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김홍일 검사도 뭐 그 법조계에 굉장히 오랜 그런 인물인데 검증 절차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내정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 수석님이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편견이라고. 그런가 하면 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행도 화제였습니다. 이번 부산행의 씬스킬러는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부산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일회재단이 생각나요. 정말 시종일관 할 거예요, 정말? 아니, 그렇다고 오버랩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한 거를 지역 민심 달래기 위해서. 지역 민심이라는 게 뭡니까? 총선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가면서 재벌 총서들을 데리고 갑니까? 이거 보면 거의 전두환 시절의 정경유착 그런 느낌밖에 저는 안 나요. 재벌 총서들 참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 이재용 회장이 쉿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저 연호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설이 돌았어요. 아 그래요? 참 야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하기도 어렵네요. 이게 제가 볼 때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정당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박진영 원장처럼 모든 걸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검찰공학으로 가는 거야. 30%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먹히는데 중도층 있는 사람들이나 봤을 때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싫어한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그러니까 나와요. 비판을 해도 비판의 내용이 귀담아 들을 만한 비판을 해야지. 아니 부산 깡통시장 가서 이 떡볶이 먹어가지고 이래저래 돈 뜯은 이야기라면 어떻게 아니, 합니까? 이게 부산 누가 깡통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부산 경제가? 그게 그럼 이래저래 돈 뜯은 겁니까?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재벌들이 동원됐고요. 재벌들이 돈을 분명히 냈습니다. 310억을 냈다고요. 그동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위원장이 재벌 기업 회장이었고 8.8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민관이 합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돈을 뜯은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결과가 아니, 29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뜯은 게 아니고 그것은 부산 엑스포가 우리가 유치가 됐다고 한다면 그게 민간 효과에 민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수조 원 이상이잖아요. 그걸 같이 우리가 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걸 무슨 삐 뜯었다고 하면 됩니까? 29표 받았으니까. 먼저 그것은 가시면 안 되나? 그거 술 먹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넘어갈까요? 그것은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거죠.
부산 민심 뭐 수습하기 위해서 갔으면 대기업하고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떡볶이에서 떡볶이 먹고 끝이에요. 야, 지금 그렇게 안 할 텐데 대기업한테 분식회계 하지 말라고 분식만 드셨나 이런 생각. 그래서 왜 저렇게 대통령 일정에 대기업 회장이 가서 떡볶이를 먹었느냐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을 그렇게 동원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고. 사실 총력전을 기울여가지고 엑스포 유치에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결과는 정말 좋진 않았죠. 근데 아마 이런 또 민심들을 달랜다는 차원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계 기업인들 같이 함께 한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냥 비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큰 차원에서는 그런 민심 달래기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